안녕하세요. 이용이 힐링진아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판넬에다가 완성된 그림을 센치 그림으로 붙이는 방법을 해보겠어요. 자, 이 판넬은 초계지가 붙여 있는 걸 구입을 했어요. 자, 초계 붙여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딱토를 붙여도 되고 또 이렇게 물풀을 충분하게 발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쓱쓱 안에는 그림 있는 쪽은 안 바르고 밖에 쪽만 붙여서 그림을 나중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뿌려줘서 구김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이걸 펴주겠어요. 자, 그래서 뒤집어서 판넬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표출하기 전에 이 그림을 사이즈를 한번 접어놓으면 이거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이제 붓으로 한번 쓱쓱 밀어주면 종이를 대고, 근데 이 종이는 다시 사용하면은 뒤에 물감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사용하면은 그림이 훨씬 더 환하게 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 옆에를 살살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서 훨씬 더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살짝 당기면서 그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넬보다 그림 길이는 더 길지 않도록 그래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종이 테이프를 붙이면 돼요. 이거는 간편하게 판넬을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만 띄워주고 딱 맞춰서 쭉 눌러주면 예쁘게 붙어요. 그리고 또 옆으로. 이제 혼자 하시기 좀 힘들면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이 잡아주면서 하면 훨씬 쉽게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 깔끔하게 작품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쪽도 쭉 붙여주고 눌러주고 지금은 살짝 들떠 있는 것 같지만 마르면 팽팽해져요. 그다음에 이 종이 테이프가 없을 때는 순지를 잘라서 좋아하는 색깔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그 안에다가 풀을 칠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또 비단이 있으신 분은 비단을 예쁘게 잘라서 하면 더 고급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뒤에까지 살짝 넘어가게 이걸 저잘 접어주면 이렇게 완성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뒤에 마무리 깨끗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판넬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